제가 데뷔 전에는 밴드에 욕심이 있어서 사실 밴드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당연히 밴드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넌 노래도 하니까 랩도 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랩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타나 밴드 음악 이런 것들은 항상 마음 깊숙이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많은 거를 걸치고 걸쳐서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시작 다섯 말도 그렇고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그냥 시야 쓰지 말고 그냥 그 무대만 같이 즐겼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저랑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메디카펫 라이드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. 첫 번째 경연 주제가 아이잖아요. 이제 제 스타일대로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. 부담되고 설레고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. 그걸 베이스로 한번 이제 네. 무대 얘기를 메시지를 해볼까? 네. 근데 기타가 있고 베이스 있고 드럼. 지금 부를 때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예요? 저는 2절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2절에 그러니까 한 곡을 어쨌든 제가 채우는 게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숨 쉬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쉬어야 됐었고 발음도 너무 정직하게 하면 재미가 없고 저한테는 그런 노래더라고요. 무대가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기대감. 이번 무대만큼은 안 떨고 할 자신이 생겼어요.